안녕하세요. 1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효린 창모의 블루문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슈퍼 블루문 개기 월식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밤 9시 50분부터 11시 8분까지 딱 배텐 생방 시간이네요. 35년 만에 슈퍼문과 블루문을 동반한 개기 월식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보이세요? 어떻게? 저는 지금 스튜디오가 이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만 보고 있는데 밤하늘이 똑바로 안 보입니다. 서정성님이 배디 달 보고 소원 빌었나요? 라고 하셨고 사진 보내주신 분들이 있네요. 일단 슈퍼급이긴 한데 월식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 뭐야? 이거 움짤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움짤은 이게 출처가 의심스럽네요. 아무튼 사진 제보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사진을 뭐하러 배텐에 보내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별 감흥이 없다고 하신 분 있고 성재형 코만큼 슈퍼 사이즈인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깥 하늘 보면서 너무 추위에 떨지 마시고 누군가 SNS에 잘 찍은 거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마 기사에 낼 수 있는 사진들을 또 올릴 거잖아요. 그거 보면 되죠. 예. 배텐 들으세요 그냥. 콧빨간 배춘기님이 오늘 보라는 바깥을 찍어주세요 라고. 저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현정님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라고 달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솔로들의 이야기 비연의 챔피언스를 하는 날입니다. 생방송으로 달리실 거니까요. 보면서 듣고 싶으신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 채팅창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문자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배성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난닝구.com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진사이버대학교, 노랑풍선여행사, 기초영어 해커스톡, 미래세태우, GS건설, 동일스위트, 피자의 땅과 함께합니다. 당당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072님, 라섹하고 눈이 너무 아픈데 내일이면 낫는다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씁니다. 지금 눈 가리고 그냥 누워계신 거겠네요. 내일이면 낫는 건 모르겠지만 내일이면 통증이 좀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0308님 저 이번 주에 용국수님네 가게에 놀러 가려고요. 저도 요리를 하는데 나중에 용국수님 박펠레 태진언니랑 말년갑이랑 팽디랑 다 함께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씁니다. 왁서구만 빠뜨리셨네요. 네. 자 어쨌든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만드시면 알려주십시오. 2785님 서류 합격했어요. 면접도 쭉쭉 가즈아 외쳐달라고 하셨고 정기원님 형 오늘 이말년 티셔츠 잘 받았습니다. 차마 입지는 못하지만 차 시트 커버로 잘 쓸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차 시트 커버로 쓰시면 이게 하얀 티셔츠라 때탈 텐데 그냥 차라리 띄엄띄엄 입으시는 게 좋으실걸요. 힙하잖아요. 채팅창에 고급 걸레라고 하신 분 있고 김현숙님 13월에 보너스인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예전엔 연말정산 할 때면 일일이 증빙자료 떼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입력하기 엄청 수월합니다. 국세청 홍보팀 직원분이 또 네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저는 연말정산 뭐 딱히 걸릴 게 뭐 교육비도 별로 없고 뭐 해가지고 그냥 국세청에 뚝 뜬 PDF 파일을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동안 한 10분? 15분 걸렸는데 이번엔 5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계속 국세청에 소환이 네, 하시고 너 홈택스니?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솔로세 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솔로세를 내는 듯한 기분을 항상 갖게 되죠. 예, 솔로가 아니었을 때 감면받을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슬픕니다. 김다혜님, 저 강릉 선수촌 동네 아파트 사는데 요즘 올림픽 관계자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요. 올림픽 기간에 배디랑 마주칠까 기대 중이에요. 걱정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대 중이라고요. 만나면 꼭 인사하시죠.
강릉이 제 주무대입니다. 평창에서는 썰매 중계를 하고 거기 국제방송센터 IBC가 있으니까 자주 가긴 할 건데 주로 강릉 숙소와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그쪽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바닷가 출몰 많이 할 거예요. 커피숍들. 아 진짜 하루에 한 7잔씩 마셔야지. 3506님 내 생애 40년 만에 처음 만난 내 짝꿍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비참하는 날이니까 솔로들 비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예쁜 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린다고 소식 전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기만 만지작 만지작 거렸나요? 오늘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땅이 미끌미끌했습니다. 안전으론 운전하라고 다닐 때 조심히 다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TV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나요? 걱정할 사람도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는 심플한 인간관계의 솔로들. 오늘도 여러분의 씁쓸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감성글로 세계를 흔드는 남자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성글은 뭐죠? 테니스 정현 선수의 준결승전 그 페더러와의 역사적인 경기를 앞두고 왜 감성적인 그 정현 선수 응원하는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정현 선수가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아 응원도 하면 안 되나요 전? 뭐 중요한 거 있을 땐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만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아, 지금 어쨌든 여론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사과하라고 빨리 사과하라고 하신 분들. 심심한 예 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자, 되게 좋았는데 저도 기분이. 그렇죠.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방송위원이 정현의 경기를 보고 감동받아서 테니스 교실에 등록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아, 예. 제가 예. 또 살랑살랑 잘해요. 뭐 분위기 타가지고 바로 또 이 테니스 열풍에. 그 맛이 있어요 또. 예. 예. 핫할 네. 때 한번 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끊긴 했는데 몇 번 나갈지는. 그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감동적이 있을 땐 조용히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정현 당신의 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나무님 속으로도 응원하면 안 되라고. 아이, 너무 들어가시네. 황제 형. 테니스 치는 거 아닙니까? 공 막 주워오라 그러고 새 따님한테? 아니요, 저도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예, 실내 테니스장 해서 열심히 배워야죠. 네, 채팅창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평창 때는 정말 조용히 계시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럼 어떻게 올림픽 기간에 어떻게 할까요? 어디 막혀 나가 있을까요? 아, 이거 뭐 일본 응원해야 되나? 어쩌라는 겁니까? 네. 아, 그러시네. 제발 평창 땐 조용히 계시라는 말 하신 분들 있고. 네. 파스꿈나무님이 박문성 아저씨 조석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닮았다고 하십니다. 아, 조석 씨도 아니고 그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아, 조석 씨는 괜찮아요, 되게.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네네. 알아요. 네. 조석 씨랑 이말년 씨. 전형적으로 자기 모습을 굉장히 과장되고 이상하게 그린 분인데 그 이상하게 그린 모습이 박문성 형이죠. 이지훈님, 응? 문성 형 회계학과 나왔네요? 연말 정산 잘 하실 듯. 저 대차대조표 몰라요. 손익계 선수 못 봐요. 아, 방송 위원은 연말 정산이 아니라 그 개인 사업자니까 5월에 하시죠? 소득세 신고. 4월인가 5월인가 뭐 이때. 네, 5월이죠. 5월. 5월인가요? 예. 네. 그때 아내가 다 알아서요. 아, 신여사님이다. 예. 네. 아. 저는 뭐 일절. 아니, 회계학과 나와 가지고 그것도 안 하시고. 저희 아내가 맨날 그 얘기해요. 아. 너 뭐 배웠니? 채팅창에 회계를 하래요. 인생을 회계나 합시다. 하실 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관련 서류를 뽑으려고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한테 문자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써달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저 누구입니다. 이번에 뭐 관련해서 무슨 무슨 서류를 받고 싶으니 이걸 주십시오를 그대로 써달라고 그래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아, 그렇군요. 회계학과에서 술을 배웠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뭐. 사실이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아바타야? 물어보신 분 있고. 그럼 그냥 심부름만이냐고. 자, 그 아내 믿고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요. 네. 1월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 벌써요? 벌써 2018년에 12분의 1이 갔습니다. 한 달 보낸 소감은 어떻습니까? 진짜 빠르다. 이 생각은 네, 뭐 사실 많은 나이는 아닌데 네.
조금씩 네, 살아갈수록 아 정말 빠르구나 시간이. 그렇군요. 네. 아무튼 계획하신 거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0101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사낸지 자낸지 그 선수 발목 다쳐서 6주 결장한다는 소식 아, 들었어요. 박펠레가 언급했다 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 펠레의 위력. 자네가 아프군요. 아니 여기 그거 아세요? 뭐야? 이 뭐 사내 자네 자네 네. 자네의 SNS에 네. 한국 분들이 그렇게 가셔가지고 네. 당신 이름은 사내입니까 자네입니까? 요새 아 그거 왜 물어봐? 아,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네. 아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한국말로. 네. 또 얘기해야 되나요? 독일어 S가 모음 앞에 오면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은 지읒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한자로 예. 스톡 맞아요. 그 영어 Z 발음보다는 좀 더 S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언어랑은 약속이잖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쌍시우 표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 정한 대로 가자. 언어라는 거. 아예 알았습니다. 채팅창에 예. 귀에서 그것도... 피난다고 하시고 있고. 예. 저도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펠레의 놀라운 과학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의 저주 요청에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네, 간만에 저주 타임인데 야 이게 진짜 어지간한 이 연초 그리고 연말 그리고 명절 이럴 때 그 대박 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도사님들. 네. 그분들만큼이 나왔어요. 아 이러면 뭐 복채라도 좀 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공짜로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 그럴까요? 방송이니까 네. 재능 기부.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형 내일 저 죽는다고 해주세요는 뭡니까? 아 그거 너무 심해. 아니 심하잖아요. 그거 너무 기본이잖아요. 예, 네, 그냥 살고만 싶으신 건지 이호프님 왜 그러시지? 자 송호섭님 이번 주에 아파서 휴가를 쓰게 됐는데 펠레 형 저 아프지 않고 잘 되게 저주 종합 세트 좀 퍼보여주세요. 휴대폰에 녹음해서 갖고 다니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아, 아파서 휴가 쓰게 됐다고요? 휴가 쓰다 쓰다가 잘릴 거예요. 곧. 아, 네. 아프지 않길 원하는 분인데. 어쨌든. 자, 송호섭님 축하드리고요.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 이정미님, 퇴사 질렀습니다. 새 회사에 넣은 이력서 서류 광탈한다고 해주세요. 아, 그 이력서 안 갔대요. 배달 사고 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이정미님, 새 회사 취업하시겠네요. 아, 채팅창이 뭔가 쎄하네, 진짜. 라고 하시면 있고. 형 연봉 동결된다고 해주세요. 네. 2011님, 저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합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강력한 저주 부탁드려요. 아, 결혼하시려고요? 왜요? 자, 근데 이건 진심 같은데? 박원성 의원이 그 결혼을 앞둔 모든 후배들, 동생들한테 헤어져. 하지 마. 결혼 왜 하니? 인생을 쉽게 그렇게 저 네. 하지 마십시오. 아, 채팅창도 이건 진짠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진심이잖아? 하신 분 있습니다. 아, 3829님 금주에 실패하고 살이 10kg 찐다고 얘기해 주세요. 믿습니다 박펠레. 그래서 90kg 될 겁니다. 그게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이주연님 늦깎이 20계열 대학원생입니다. 하고 있는 실험이 있는데 3개월째 안 되고 있어요.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네요. 저주 한 방이면 혹시 될까 싶어서 보냅니다. 그냥 대학원을 그만두시죠. 뭐 계속 그렇게. 네, 박사학위 축하드리고요. 마녀 배로님, 오마이걸 해체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건 안 해요. 요거는 그 오마이걸 팬들이 요 부분만 잘라다가 뭘 던졌어 지금. 인간 뭐야? 그럴 수 있고. 네, 7900님, 올해 경찰 승진 시험 꼭 합격하게 저주 좀 해주세요, 박펠레 제발. 아 승진 시험이요? 아 경찰 분한테는 좀 무서운데요, 좀. 야, 승진해요, 그냥. 네. 고척도 허 사장님. 펠레 형, 오늘 올 시즌 롯데 망한다 해주세요. 저 야구죠? 네. 야구 몇 개 팀 있어요? 10개. 아, 우승할 거예요? 자. 아까 20개월 대학원생은 이주연 노벨상 받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저주. 연초에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본 코너로 이제 넘어가죠.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롯데 우승한다고 해서 KT 탈꼴찌 축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화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롯데 팬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피처춘 PD도 롯데 팬이에요. 자, 이주현님. 얼마 전 박선영의 시네타운을 듣는데 보디가 매드소울 차일드의 디어를 디어의 매드소울 차일드라고 잘못 말하길래 정정 문자를 보냈더니 고마운 청취자라며 선물로 생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예. 네. 드링크워터 모르십니까? 물 먹인 거. 네. 자, 이런 실수를 하나요? 상식이 부족했군요. 디어의 매드소울 차일드. 네. 당신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네. 네. 왜냐면 요즘은 이게 노래 제목인지, 아, 그룹 이름인지 몰라가지고, 네. 특히 그 PD들마다 그 큐시트의 곡명을 써놓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가수. 네. 가수를 뒤에 쓰느냐, 가수를 앞에 쓰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빠의 왁스라고 해야 되나, 왁스의 오빠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고요. 아니, 자네 이름은 국어국립연구원에서 정해놓는데, 그런 거는 안 정해나요? 제가 이게 트렌드를 다 따라다니긴 좀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축구 트렌드 따라가긴. 네, 제가 예전에 오빠의 왁스라고 한번 했었죠. 아, 투하트의 프로미스 나인.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다음은요? 2344님. 7년 사귀었던 예전 여자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한대네요. 사귈 때 못해준 게 많아서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씹혔어요. 정말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요. 네. 결혼한다는데. 오지랖. 너랑 사귈 때 못해준 게 내가 너무 많은데 행복할 것 같아서 고맙다. 뭐 뭐야? 이런 게 뭐하러 보냅니까? 예, 이런 건 정말 진심으로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6548님. 전 매일 아침 인공지능 비서가 날씨를 읽어줍니다. 매일 활기차네요. 배영께도 강추. 문성형님은 사모님 음성을 들으시길. 왜요? 이거 뭐죠 근데? 이거 정말 저 필요한데. 요새는 음성인식으로 뭐 기사도 읽어주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날씨를 읽어주는군요. 네, 있죠. 있겠죠. 해야지. 진짜. 아침이 활기차겠네요. 다음은요? 저는 꼭, 예, 신여사. 3220님. 붕어빵 사는데 아주머니께서 하나 더 주셨어요. 저 아직 안 죽었네요. 아, 축하드리고요. 네. 하나. 이거 사실 아주 큰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분이고요. 그린라이트라고 하신 분 있고. 한준호님. 전 갑자기 비가 와도 굳이 우산을 사지 않고 그냥 맞아요. 비를 피하지 않는 남자. 쿨하죠? 아, 멋있다. 그래요. 뭐, 그래요. 예.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뭐요? 학교 때. 예. 비 오면 일부러 진짜 비를 맞았어요. 왜요? 아, 그게 약간 좀 막, 쇼생크 탈출 느낌? 아니, 뭐, 센치한 것 같고. 센치한 것 같고. 그럼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우산 써드릴까요?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이상한 걸 기대하죠. 아, 펠레형 머리 안 감고 오셨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문성형 이상해. 금리 삼키더니 이상해졌다고, 사람. 네, 그때부터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김영환님. 친구가 자기 여친이랑 사귄 지 500일 됐다고 500원 달라기에 500원어치. 문자가 여기서 끊었어요. 일단 되게 옛날 분이에요. 500원어치 좀 된 건데. 빌드업 자체가 그러니까. 아, 일단 올드합니다. 문재임님.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성대모사 시켜요. 아는 여자애들도 이름값 못한다고 구박해요. 힘든 시국이네요. 아, 이름 때문에. 문재임님.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돼주요. 우리끼리 좋대. 안윤상 씨가 나왔을 때. 아, 잘하시네요, 역시. 너무 저도 들었어요. 저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봅니다. 아, 정말 하루에 기분이 좋아져요. 돈 네. 받으러 왔네.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걸을 타선이 없다는 거. 네. 한 시간 반 이상 느끼실 야, 수 있을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집이 정화대야. 자, 프로미스 나인 투 하트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아, 홍혜령님, 배텐이 이런 매력이군요. 남친이 왜 듣는지 알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특히 수요일은 커플은 거의 접근 금지 요일입니다. 네, 근데 잘못, 왜 듣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수상한데 그 남친? 커플 아닐 수도 있어요. 주작일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차단하라고 하신 분 있고. 험한 말 많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 오면은 좋은 말 못 듣습니다, 커플은. 자,
2576님, 지금 듣고 있는데 매형이 와서 뭐 하냐길래 배텐 듣는다고 하니까 그거 솔로들이 듣는 라디오 아니냐 하고 가시네요. 맞는데 짜증나네. 자,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네. 이불 안에 좀 만들으세요. 자, 첫 사연 유재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모태 솔로가 아닙니다. 저도 재작년 겨울에는 여친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여친한테 차였는데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니 네가 하는 말을 네가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 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야, 날씨가 너무 춥다, 그지? 야, 그럼 겨울인데 야, 날씨가 야 춥지 덥냐? 어? 야, 여름이냐 이게? 자기야, 나 너무 배고파. 아까 밥 먹었는데 왜 이렇게 또 배가 고프지? 야, 네가 아까 야, 밥을 그 조금 먹었으니까 야 배고프지. 아, 야 많이 먹었는데 야 배고프겠냐? 아 참 얘는 진짜. 자기야, 이 초콜릿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야, 초콜릿 식으면 맛있어야지. 야, 맛 없으면 그게 초콜릿이냐? 아 진짜 얘는. 자기야,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야. 힘드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야, 놀고 먹으면 돈이 나오냐? 아, 늘 이렇게 말하다가 차였는데 제 말투가 그렇게 거슬립니까?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던데 저는 좀 나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채팅창하게 정직한데 왜 차였지? 팩트남이네. 다 팩트인데 왜? 굿바이님, 베디 사연 또 보냈네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약간 좀 배디 말투다, 이런 게. 아, 저, 네. 여자친구한테 안 그러죠. 네. 채팅창에 이 사람 연애만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몰라. 세상도 모르고. 네. 사회생활 못하고. 어쨌든, 이게 팩트 폭행이 무슨 정치 공방할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법정 다툼할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팩트 폭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팩트라기보다 그냥 가볍게 서로 좋으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죽자고 달려드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여성이랑 대화하는 법을 모르시네요. 그렇죠. 네. 이거 사람이랑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아, 남자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들 이러잖아요. 야, 오늘 좀 덥지 않냐? 야, 이게 오늘만 저 겨울 여름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거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뭐요? 아까 뭐 알파탈처럼 한번 해주실래요? 알파딸. 네, 자기야. 이렇게. 자기야, 초콜릿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진짜 한번 먹어볼까? 뭐예요, 그게? 뒷말만 따라하면 돼요, 정말은. 자신 없으면. 대화의 기술이군요. 그럼요. 여자친구의 뒷말을 따라해라. 네. 너무 춥다. 진짜. 너무 춥겠다. 이상한 감정 넣지 마세요. 네. 지금 물 끼얹고 싶습니다. 네. 감정은 넣지 말고. 드라이하게 텍스만 써주겠어요? 제형도 잘 몰라. 제형도 잘 몰라. 네, 교태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 있고, 맞을래? 라고 하시는 분 있고, 징그러워, 극혐, 네. 앵무새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앵무새화법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거 원래 또 유명한 것도 있어요. 뭐요? 막 이렇게 우리 남녀가 데이트할 때, 갑자기 여성분이 왔는데, 막 오면서 누구 만났다고 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네네. 자기, 나 올 때 진숙이 만났다? 그럼 남자들이 얘기가 되게 뭐하잖아요. 네. 진숙이 누구지? 그렇다고 누군데? 이러면 또 이상하니까. 네네. 진짜? 진숙이 만났어? 이러면 돼요. 저기 조금만 중저음을 해줄 수 있어요? 정말 극혐이네요. 야, 뒷말 따라하기. 네. 춥다라고 하면 춥지? 왜 이렇게 배고프지? 배고프지? 초콜릿이 맛있다? 맛있지? 이런 거. 너무 무미건조하게 뒷말. 예? 저는 반대인가요? 그렇군요. 진숙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왜 진숙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까? 저희 신여사 이름하고 좀 비슷해서. 좀 비슷해요. 이상한데? 비슷한 건 좀 이상한데? 배탄 중년단님. 나쁜 남자는 인기 없구나. 적어놔야지.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뭐에 쓰실래요? 이게 근데 사실 연애는 다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텍스트북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텍스트북. 왜 자꾸 사랑을 텍스트로 하려고 그래요? 신여사님 성함이 신진숙인가요? 신진식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신진식? 스파이크, 등짝 스파이크는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화의 기술.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결혼한 분이 다르네요.
제가 뭐 그럼요. 대화의 기술 하나는 배웠습니다. 뒷부분 따라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2498님. 제가 외롭긴 외롭나 봅니다. 문성영이 여성 목소리 하는 거 듣고 설레네요. 차단이고요. 네. 싫어요. 8812님. 붉은 달을 보니 발그레 했던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참지 못하고 달 보고 있니? 라고 톡 보냈어요. 답장이 오겠죠? 네. 아, 왜 그 톤을 해요? 아, 그럼 달 보고 있니? 네, 아닙니다. 야. 누가 전 여친한테 달 보고 있니? 이 톤을 보냅니까? 달 보고 있니? 이렇게. 오, 아, 발그레 했던 내 여친. 발그레가 아니라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원래 발그레라는 표현 잘 이렇게 안 쓰는데, 문자 구어체. 이분 모태솔로예요, 제가 보기에. 네, 없었던 사람입니다. 달 아이보니?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달 혼자 보니? 다음은요. 2936님. 신용카드 회사에서 공연 이벤트를 한 장에 50% 할인을 안 하고, 1 플러스 1 할인만 하네요. 아. 다른 카드사 추천해주세요. 아. 이거 카드를 혹시 그 커플 뭐 이런 거로 하신 거 아닌가? 아, 미래를 위해서? 곧 생길 거라서요. 커플 그 할인 많이 되는 카드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 1 플러스 1 저거 하는 건데. 한 장에 50% 할인. 아, 그런 카드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라 추천해드릴 순 없고, 검색해보세요. 있어요. 채팅창에 탈퇴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 옆자리 넓어서 완전 이득이니까 두 장 사라고 하신 분 있고. 아제미안타님. 아, 혼자 차 타고 망해암에 달 보러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가고 있어요. 으악! 무슨 얘기죠? 망해암은 어디예요? 망해암? 처음 들어보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로 올라가다가 이 시간에 뭐 걸어서 올라가진 않으셨겠죠? 차가 많아서 후진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 아닌가? 아, 그 얘기예요? 그래요. 혼자겠죠? 그걸 그러면서 저 문자도 보내고. 다음은요. 아, 채팅창에 망했다고. 망함. 네. 2344님. 저번에 일요일에 집에 반찬도 없고 오래간만에 외식이 하고 싶어서 7년 사귄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 가서 뷔페 먹고 왔어요. 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득이네요. 네네네. 자, 이제 그만 좀 가라고 하신 분 있고요. 1492님, 10년 만에 찜질방 갔어요. 뭔가 후끈 달아올라서 그런가 황토방에서 야한 꿈 꿨어요. 이게 뭐야? 극혐이네요. 아, 네. 진짜. 저 가끔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찜질방 갔다가 못 볼 꼴을 많이 봅니다. 요즘도 그래요? 저는 요즘은 조금 못 가봐서. 예, 하여튼 혐오하고요. 채팅창에 축하한다고 하시면 뭐죠? 다음은요. 2141님, 헤어졌다. 축하드립니다. 또 사귀어봤네요. 네. 아, 김동완님. 어이? 해설위원 아니겠죠? 솔로라 이번 겨울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가 넘네요. 이러다가 쓰러지겠어요. 옆구리 터져요. 라고. 맞는 것 같은데요? 재미없게 쓴 거 보니까. 다음은요? 9046님. 만취해서 친구네 집에서 잤습니다. 시끄러워서 깨어보니 친구 어머님이 엄마 있는데 여자친구를 데려왔냐? 하며 친구를 때리더라고요. 아. 전 장첸머리한 남자입니다. 아하. 내 친구 혼자니?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네네네. 아, 묻고 다니세요, 좀. 9676님, 어제 머리 잘랐는데 미용사 여성분 향수가 아직도 옷에 남아있네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맡고 있어요. 어후. 차단. 다음은요. 0256님, 직장 동료에게 여자 소개 받아서 카톡하게 되어서 큰 맘 먹고 이모티콘 샀는데 연락 이틀째 일이 지워지지 않네요. 저한테 보내고 눌러보며 움직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한테. 네네네. 뭐, 흔한 일이죠. 아무튼,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프로필 사진은 강아지를 해놓으세요. 그, 이모티콘을 꼭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나? 잘못 쓰면 독인데. 멈춘지 않아? 예. 이모티콘도 완얼입니다. 예. 7456님, 저는 음력 생일이에요. 올해 생일은 언젠지 오늘 달력을 봤는데 이미 4일 지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연초 생일이신데 맞아요, 맞아요. 음력이면은, 축하드리고요. 아무도 안 챙겨줬구나. 누구라도 챙겨줬으면은 알았을 텐데. 아, 박문성 의원은 음력 챙기죠? 음력인데요. 네. 바꾸려고요, 이제 그냥 양력으로. 좀 바꿔요. 저희 작가들이 우리 배텐 식구들 그거 챙겨야 되는데 맨날 매년 음력이라 따로 계산해야 돼요. 왜 화를 내요? 그냥 네? 그렇게 셌던 건데. 네.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요? 1253님, 짝사랑하는 남자 동료에게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목도리를 뜬 거 있는데
자꾸 만날 약속을 취소해서 포기하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파에 잘 썼습니다. 아, 셀프로 하는 거죠, 이건. 네. 여성분이 보내신 거죠? 여성 청취자 그래도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따뜻하게 보내셔서 독감도 안 걸리셨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라이머리 개코, See Through. 노래 듣고 왔습니다. See Through. 네. 배성재 텐, 오늘 1월 31일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윤성민님,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입니다. 뭐야?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네요. 비염의 참치언스도 다들 따뜻하게 보내세요. 비염의 참치언스. 지금 우리를 도발한 거죠? 광역도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는데 비염의 참치언스. 노력하신 거예요, 윤성민님이. 저희랑 함께 하려고. 채팅창에 재미도 없고 지금 험한 말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참여했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나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낮술하고 구남친한테 전화했는데 컬러링이 너무 웃겨서 끝까지 들었어요. 이거 그러면 전화를 계속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 아니, 안돼. 음악 좋네. 아니, 그러니까 받았으면 컬러링을 계속 못 들었을 텐데. 아모르 파티. 네. 채팅창에 누나 사랑해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이제 술이 좀 깨셨겠네요. 다음은요? 여성분자 계속 네. 해볼까요? 김영희님. 이게 뭐지? 유부녀인데 듣다 보니 미혼이고 싶네요. 이거 이제 박문성 의원이 보낸 거랑 비슷한 느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저랑 만나요. 오미정님. 우린 동지예요. 됐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 배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박문성 의원 개인의 일탈이고요. 정말 위험한 말이죠. 자 만나서 그냥 그룹 테라피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아니 뭐 그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살아가는 얘기 하고 그러는 거죠. 채팅창에 신여사님 가져가세요. 오미정님 매번 라디오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오늘 처음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셨군요. 훗. 폰팅하다 만난 기분이네요. 이게 뭐 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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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누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폰팅. 그래요. 저 폰팅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있어요? 저희는 했죠. 폰팅? 그럼요. 어떤 식으로 해요? 폰팅을 몰라요? MT 가서? 아니요. 그러면요? 그때는 폰팅이라고 해서 그냥 전화를 어디막 걸어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때는 집전화하니까. 집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걸었을 때 목소리가 네. 좀 비슷한 나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같다 그러면 저 뭐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혹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아무 데나 건다고요? 네. 와. 채팅창에 오렌지족이시네. 박펠레 개량 한복 입고 폰팅 했나요? 보신 분 있습니다. 중국집 아저씨가 많이 받는다고. 해보신 분 있으시네. 네. 범죄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했어요. 네네네. 옛날에. 뭘 다 옛날 일이래. 조지영님, 집전기가, 여성분들 문자 또 있네요. 9240님, 여성 청취자 여기도 있어요. 공감하며 너무 재밌게 깔깔거리며 듣고 있는 걸요. 제 안에 남자 있는 건가요? 솔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엿듣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수요일은 거의 남자 청취자분들인데. 그동안 이렇게 숨죽이고 보고 계셨던 거지. 저희 배텐을 들으면서 항상 여성분들이 가끔 얘기해주는 게 정말 여자 모르는 남자들끼리 여자 아는 척 얘기하는 게 황당하다. 그 느낌? 그게 가장 주된 평가입니다. 니들끼리 뭐라고 하는 거니? 빼다 개미 얘기하고. 네. 다음이요. 조지영님. 집 전기가 누전돼서 모텔에서 혼자 잡니다. 결제할 때 민망해서 집에 전기가 누전돼갖고 하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말 안 듣고 가시네요. 모텔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좋네요. 네. 근데 침대는 원래 이렇게 넓나요? 사장님한테 괜히 말을 걸었는데 끝까지 안 듣고 가버렸어요. 에이, 글쎄.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민망해요, 그게. 혼자 모텔을 가셨군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주님, 진짜 작년 여친 있을 때까진 배텐 재미 없었는데, 왜 듣는지 몰랐는데, 요즘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지가 이제.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네. 묘하게 기분이 나쁘군요. 작년에 있을 때까진 재미 없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모텔 혼자 간 분한테 사전 답사냐고 하신 분 있고. 뭐예요? 제대로 귀순했네.
귀순, 아군으로 돌아왔다고 하신 분 있고, 복귀 환영 하신 분 있고, 반역자, 네. 그리고요. 안기범님. 여기서 받은, 그러니까 베텐이겠죠? 베텐에서 받은 팬티 입고 친구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멋지대요. 찡긋. 야, 너 옷을 받았어! 네. 베텐. 오, 야! 오, 베텐! 예! 예! 자, 여러분, 탐나시나요? 가장 비참한 분께 드립니다. 네. 나 너 비참할 줄 알았어, 너! 안기범님, 근데 무슨 사연을 보내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 나중에 쳐다봐야 되겠다. 네. 사연을 보면 이게 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또 갈립니다. 자, 2487님, 김밥 포장하는데 혼자 먹을 거지만 젓가락 두 개 달라고 했어요. 같이 먹을 사람 있는 척 플러스 젓가락 이득. 아이스크림 포장에 가는데 숟가락 네 개 달라며 화목 이미지 플러스 숟가락 이득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저도 그러는데. 이게 물어보면, 두 개요. 라고 자동으로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근데 하나는 좀 그런데. 네. 네 개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창피할 때가, 김밥이랑, 저기, 어묵이랑, 그 다음에 랍볶이, 그리고 돈가스, 이렇게 주세요.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젓가락 몇 개 될까요? 하나요. 이러면 굉장히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그러겠다. 그럼 한 네 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몇 인분이라고 해야 적당할까. 그 주인분도 네. 주면서, 아이고, 혼자 먹을 거면서. 난 너가 누군지 알아. 네. 자, 그리고요. 이윤호님. 방금 뒷말 따라하는 방법을 어머니 개맡아가 등장하셨어. 에, 밥 먹어라. 밥 먹을까요? 뭐해, 밥 빨리 와. 네. 윤호야, 좀 씻어라. 씻을까요? 자, 윤호야, 여자 좀 사겨라. 사귈까요? 야, 이거는 등짝이 아니라. 아, 엎드려 포차하고 때리고 싶은데요. 복명복창 대실패라고. 여러분, 여친일 때만 복명복창 가능합니다. 어머니께 하지 마세요. 우리 저희 들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문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맞을래? 맞을까요? 뻑! 2925님, 아, 1929님, 산책하고 있는데 강 위로 새 한 마리만 날아가네요. 쟤도 혼자라는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그거 둥지로 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29님만 혼자예요. 아이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네. 또 그걸.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문자 뽑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생방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 오늘 속옷 받으실 분들 선정해 주시죠. 몇 분 해드리면 되죠? 네 분 할까요 오늘? 아, 그렇게 할까요? 뭐 청취자 끝나긴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때문에 어머니께 등짝을 맞으셨던 이윤호님. 아, 복명복창을 어머니께 하신 분. 맞을래? 맞을래? 맞을까요? 베텐 들을래? 들을까요? 네. 그리고요. 다음에 네 친구 혼자니? 라고 하셨던 장첸머리 하신 분. 네. 9046님. 네. 이렇게 하시고 괜히 또 아까 저 때문에 제 목소리 듣고 또 설레셨다는 그분. 네. 이분 차단했는데 저희 문자가 드리죠. 갈지 모르겠네요. 네. 2498님. 그리고 저와 함께, 저와 같이, 이렇게, 음력 생일을 세시다가, 이미 4일 지나셨다는 분. 네. 네. 7456님까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성 기능성 속옷입니다. 제대로 입으시고요. 자, 박문성 해설위원, 오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유 토트넘 경기 중계하신다면서요? 네, 5시, 새벽 5시 있어가지고. 어, 집에 갔다 가실 거예요? 아니면 상암으로 직행하십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면. 왜요? 네, 신발 사태 가야죠. 시청자 때 가야죠. 시간 좀 있네요. 자, 고재근의 골목길 오늘 끝곡 드립니다. 박문성 의원 중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